안녕하세요. 권민함 성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이 채안 됐는데요. 지금 한달 만에 내장산 실록길을 한번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네요. 들어가는 이제 초입에 단풍나무들의 아주 연두빛 지금 신초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산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 싶어요. 녹색이라도 굉장히 그레이드가 다양하죠. 이게 숲도 역시 굉장히 아름답고, 이 산벗들도 보니까 잎이랑 같이 있는데, 특히 역광으로 보는 모습들이 참 예쁘네요. 숲속에 지금 요정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모습입니다. 들여다 보니까 안에 이제 자주개불주머니 하고, 밑에는 이제 완전히 더듬지인되는 멜가치나물, 이게 노란 꽃들이 피죠. 이것들이 지금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자림이 상당히 좋은데, 역시 이제 비자나무가 이제 초입에 좀 반겨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자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삼나무라고 아마 심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고목이 되어 있네요. 요건 이제 글레코마라고 병꺼풀 또는 긴 병꺼풀인데, 무늬 있는 것들이 이제 원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원추리입니다. 봄에 고라니들이 잎도 뜯어먹고 그러더니 지금 잘 자랐네요. 여름에 이제 노랗게 꽃들이 피겠죠. 까마귀밭 여름나무. 여름에 이제 까마귀들이 빨간 열매가 참 안경맞게 예쁜데, 키가 한 1m 이내로 해서 이제 정원수로도 상당히 훌륭한. 이제 소나무가 이제 공수 교대하는 거죠. 엄마의 은 가고, 그리고 이제 어린 잎이 다시 한참 나와서 다시 이게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자주개불주머니가 요즘 한참 피어 있는데, 옛날에 현우색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자리를 서로 이제 바꿨는데, 이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실록길은 이제 여기서부터 대웅전 바로 왼쪽에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걷다 보면 쭉 이제 네 갈이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식생이 다양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산개불주머니, 이게 노란 꽃이죠. 이게 자주개불하고 산개불이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데, 삼계불은 조금 드문 편인데, 이건 청나래고사래라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 이제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음지에 이제 이게 조경용으로 상당히 좀 생산도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제 개별꽃이죠. 이미 거의 이제 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개 덩굴이에요. 이게 덩굴성으로 자라고, 이제 꽃잎이 약간 청색으로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현우색이 이제 조금 더 올라오니까, 아직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이제 거의 현우색은 끝났죠.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달 동안 일제히 피고, 그리고 이제 이 족두리풀이라든지, 또 이제 참나리. 참나리 같은 건저 정도면 올해 꽃이 못 피겠네요. 이게 이제 나무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구가 커져야 되는데, 잘못 크죠. 이 족두리풀이 자세히 보면, 약재로는 이제 쇠신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지제브라고 그러죠. 이제 밑에 이제 꽃이 아주 진밤색으로 달리는 게 아주 이제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청나리 고사리인데, 실제 이게 이제 정원에서 청나리 고사리를 어떻게 식재해야 되는지 이 교과서 같은 이제 모양인데요. 이 자생지 모습입니다. 그 부엽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삿갓나물이에요. 독이 있는 독초인데, 모양이 참 이렇게 7개의 잎이 윤생이라고 그러죠. 돌려서 나는 이제 가운데 이제 꽃대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큰 구슬붕이에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이게 곱인지 관중인지 고사리 종류인데,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추 중에 이제 1월 비비추라고, 저기 내장산에 많이 자생하는, 주로 고산에 좀 있는데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서양에서는 비비추 없는 정원은 뭐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럴 정도로 좀 많이 쓰이는 종류입니다. 이건 이제 애기날이에요. 꽃이 이제 하얗게 보통 많이 군락을 이루는데,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어린 신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수국. 이제 꽃도 예쁘고 오래가죠. 이제 주변에 가짜꽃을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제 겨울 동안에 그 꽃자리, 꽃투리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겨울정으로서 이제 볼거리가 있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잎이 우리 곶갈콘 닮은 곶갈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곶갈제비꽃이에요. 꽃도 예쁘지만 잎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아름다운 제비꽃입니다.
예쁘죠? 이게 이제 층층나무인데 그 이파리 다섯 개가 밑에서 봐도 이렇게 예쁘고요. 또 위에서 봐도 이렇게 문형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 교목으로 자라고 집에 이제 정원에 골격을 이룰 때 하나 써도 될 만한 종류인데 내장산도 워낙 많죠. 이제 비자도 많지만 이제 굴거리 나무들이 곳곳에 아주 대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록길 거의 끝인데 여기부터 이제 계단으로 이제 저 용굴 옛날에 실록을 보관했던 이제 용굴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제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딱총나무 종류예요. 그 긴잎 딱총인가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잎이나 꽃에서 상당히 이제 약재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뭐 이런 길은 뭐 아무리 걸어도 이렇게 지치지 않겠죠. 고사리하고 지금 이제 그 현우색인가요? 이게 같이 한쪽에서 어우러지고 있어서 보기 좋아서 이제 잎이 단풍 잎처럼 갈라져 있죠. 결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이제 단풍제비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데 이제 대극 종류예요. 대극. 이게 좀 이제 유독식물이고 이제 약용으로 쓰이는 종류인데 또 대극도 있고 또 암대극도 있는데 꽃망이 특이해서 얘는 이제 갱잎밥 중에 옥살리스죠. 이제 좀큰 갱잎밥. 그래서 꽃이 이제 분홍색으로 이 고추 서서 자라는데 그것도 예쁘고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그 바늘처럼 삐죽 나옵니다. 근데 미나리 냉이 그 얼핏 잎은 미나리를 닮았는데 이제 꽃은 냉이 꽃인데 잎 위로 이렇게 하얀 꽃들이 나와줘서 이제 화단용으로 이렇게 분식에도 괜찮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초류예요. 요즘 지금 정원에 그 사초 정원들이 인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정원용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장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겼다는 그 290년 된 단풍나무예요. 잘생겼죠? 그것도 그 경사면에 지방업 시에서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밑에 이제 대웅전 내려오면 좀 상당히 오래된 그 단풍나무가 세우루가 있는데 이것도 참 잘생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정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참그 미모가 뛰어납니다. 참나무가 그냥 자갈밭에서 쓰러졌어요. 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게 흙수저로 태어나더라도 사실 비빌 운동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짠한 마음도 듭니다. 이제 벼룩나무가 밑에 그 백양꽃 한참 이제 벼룩나무도 이제 여름에 빨갛게 피겠죠. 밑에 백양꽃도 그렇고 이 길은 이제 그이 50년대 면장 한 분이 그 108그루를 심었어요. 단풍나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길이 됐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실록길을 돌아봤습니다.